시내 날 대형 시상식에 앞서 참석해주신 시장님과 시상자를 일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여주인상 홍천면 김형선님 참석하셨습니다. 효자 효부상 대신면 이근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여주공 엄영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동동 기름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현성. 계하는 평소 여주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특히 여주시가 및 로고송을 제작해 여주시의 명예를 대내외에 널리 알려 여주의 위상을 높였기에 제9회 여주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2021년 9월 23일 여주시장 이항진. 여주 시민, 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소통은 연결과 교환으로 만들어진다. 그런데 그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때 사람이라면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상대에게 보낼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코로나가 나에 왔지만 그러나 내가 막으면 되죠. 누군가가 나에게 피할 수 없게 계속 나에게 보내주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때 그 신호를 받고 나는 무엇을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사랑, 봉사, 또 그 어떤 것, 기다림, 여유, 고통에 대한 감내, 이런 것들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여주의 12만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나누고 소통하고 교환하고 연결한다면 여주시는 사람 중심 행복 여주가 반드시 만들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박수 한번.